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랑 지난 밤에 같이 철야 농성을 했던 분들도 보이시고 아까 울분을 터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우리 어머님은 광주에서 또 올라오신 분이에요. 예. 저는 참 이 자리에 쓰는 순간 맨날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여기 나와 있나 늘. 그렇죠? 우리가 지금 윤석열 인사전횡 그 다음에 국정농단이 시작됐는데도 우리가 민주당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게 참 현실이 늘 마음이 아픕니다. 민주당한테 저는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맨날 당원이 주인이다라는 말들은 많이 하죠. 선거 때마다 나오면. 근데 우리가 법사위원장 넘겨주라고 한 적 있나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죠. 근데 본인들은 스스로 먼저 법사위원장은 저쪽 거다라고 못을 박고 협상을 시작하니까 자기의 패를 까놓고 협상하는데 그게 협상이 됩니까? 안 되죠. 또 이런 얘기가 들려요. 국회에서. 지금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던 입법 독주 프레임에 걸리면 2024년 총선에서 진다. 제발 독주 한번 해보고라도 그런 소리 들었으면 그런 얘기도 안 하시죠?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늘 독주 조중동 눈치 보고 그러다가 대선 뺏기고 지방선거 지고 지금 이런 상황 몰린 거 아닙니까? 아직도 민주당 의원들은 많은 걸 지킬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분명히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만나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사위 넘겨주고 행안위 넘겨주고 과방위 갖고 오는 게 무슨 큰 득이냐고. 그러면 총선 이기냐고. 오히려 싸울 때 싸우지 못하는 민주당 이번 총선 법사위 넘겨주는 순간 저는 총선 대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자들이 의석 줘봐야 싸우지도 않을 거 여러분들 찍고 싶어요? 거꾸로 생각하고 있죠? 저 정당은 150석 이상 갖고 있어도 어차피 개혁 안 할 건데 뭐하러 찍어? 오히려 아 민주당이 야당이 됐더니 의석수에 힘을 보여주는구나 하면 윤석열 하야 또는 탄핵을 위해서라도 야 민주당 찍어야 되겠다 그게 되겠죠? 거꾸로 생각해요. 늘 거꾸로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개혁은 인간성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동지 외면받을 때 자기 동지 검찰에 수사받을 때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면서 멀리하고 그 피가 나한테 튈까봐 두려워하고 정말 비겁하죠. 정말 그게 자기 동지입니까? 여러분들 우린 광장에서 옆에 있는 분 나 혼자 달걀 두 개 갖고 왔는데 나 혼자 먹기 미안해서 옆 분들 나눠주고 하죠. 정말 뺏지단 의원들이요. 일반 국민들보다도 마음을 몰라요. 늘 국회에 갇혀갖고 패거리 정치하고 지금 왜 법사위원장 넘겨준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넘겨주지 않겠다고 해서 의원들에게 투표에 표를 받아갖고 원내대표가 됐죠. 갑자기 지방선거 깨지고 나니까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죠? 국회의원 선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생존 본능이 있어요. 과거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그런 거 없었어요. 야당, 정권 뺏기면 정권 되찾으러 찾아오려고 하는 야성이 보였었습니다. 지금은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은 생존 본능이 생겨요. 그래서 뭐죠? 빨리 내년 오면 지역구 가야 된다. 그래서 법사위는 상징적으로 개혁이죠. 법사위를 통과해야만 본회의 들어가니까 이재명 의원이 어떠한 개혁 법안이나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하더라도 법사위에서 걸려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면 나중에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개혁 뭐 했냐라는 소리를 하겠죠. 다분히 민주당 워크숍이라는 자리는 앞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뺏기고 나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나.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는 야당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지킬 게 많은 정당이 아니라 싸우는 정당이 되고 강한 민주당이 돼야 된다. 이런 워크숍의 자리가 됐어야 되는데 전부 워크숍에서 한다는 소리가 이재명 나오지 말아라. 정말 정신 나간 거죠. 이재명 나오지 않으면 이재명 지켜주기라도 할 건가요? 지네들이? 조국 장관 당할 때 지네들 어떻게 했습니까?
조국에게 사과하라. 정말 그런 동지 의식도 없으면서 무슨 강한 야당이 됩니까? 민주당의 패배는요, 당원과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은 늘 선거에서 패한 겁니다. 민주당의 선거 패배의 요인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구분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국민의힘 앞에서 시위를 하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해야 되는데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장이 터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지켜봐야 됩니까?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면서 당원들이 법사위 넘겨주라고 했어요? 당원들이 협치하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야당이 먼저 협치하자고 하는 정당은 저 등신들밖에 없어요. 얼마나 더 많은 걸 잃어버려야지, 얼마나 많은 걸 뺏겨야지, 얼마나 많이 불쌍한 척해야지 자기네들 국회의원 뺏지달까, 그 연구만 하고 있어요. 정치인을 기본적으로 믿으면 안 되죠. 정말 저는 이번에 뼈저리게 느낍니다. 수박, 안수박 이런 구분을 하는 자체가 민주당이 굉장히 웃긴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본인들이 벌써부터 부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전에 대선 전에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대선을 져야 나중에 총선에서 우리가 다시 의석을 많이 차지할 수 있다. 그게 민주당에서 흘러나왔던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얻었더니 이번 총선에서는, 다음 총선에서는 우리가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선에서 차라리 지는 게 우리 뺏지다는 거는 더 낫겠다라는 말들이 민주당 안에서 흘러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띄게 몇몇 의원들은 선거운동 안 했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하면서 떠들고 다녔죠. 하나 물어봅시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국힘당이 제기했나요? 민주당 경선에서 자기 당 후보, 유력한 후보 죽이겠다고 대장동 터뜨리고, 이런 민주당의 반인륜적인 인간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정당은요, 그런 정당은 정권을 잡아서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내 동료가 피 흘릴 때 아프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동지의식을 회복해야만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내 동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싸울 때 그때 지지자들이 더욱더 민주당을 사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국힘당과 다른 것은 사람이 먼저잖아요. 지금 민주당 어떻습니까? 배지가 먼저입니다. 자기 동료가 죽어나가던 박원순 시장님이 그렇게 모욕적으로 당하고 돌아가셨던 것 같이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님은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중 하나, 어떤 의원들이 정경심 석방하라, 정경심 재판 잘못됐다 입에 꺼내는 인간들이 있어요? 아직도 국회의원들에게는 유불리가 있는 거예요. 조국과 정경심을 얘기하면 우리가 불리하다. 그런 동지들 믿고 여러분들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은요, 개혁파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우리는 그분들을 응원하죠. 너무 웃긴 겁니다. 원래 민주당은 진보정당이라고 얘기해요. 모두가 개혁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은 개혁파가 소외되고요, 수박들이 대우받는 정당이 돼버렸죠. 반대로 생각하면 민주당은 당연히 야성을 되찾고 개혁적이고 민주진보정치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많은 의원들이 있고 그거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해당 행위로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 정당이죠. 박용진이 소심파입니까? 기가 막히죠. 박지원이 인재예요? 미친 거죠? 언제부터 당원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늘 당원과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반대로 가니까 당원과 지지자들의 표도 못 얻는 거예요. 늘 우리는요, 선거 때 이기는 공식이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완벽한 직결 플러스 보이지 않는 중도, 그렇죠? 늘 민주당 최근의 선거를 보면요, 지지자들 결집 하나 못하고 당연히 찍어주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에 매번 선거를 진 거예요. 저는 딴 거 없습니다.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의 개혁의 첫 발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고 동지애를 찾는 것이고 민주당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아픈 동지에게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는 정당은 그건 민주당의 정체성을 잃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싸우지 못한다? 우리가 닥달하고 우리라도 싸우면서 같이 끌고는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저런 인간성 갖고는요, 국힘당인지 민주당인지 구분이 안 가는 이런 정체성을 언제까지 유지할지,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 되면 싹 뜯어 고쳐야 되겠죠? 당원이 주인이 되면요, 국회의원들은 여의도에 갇혀있지 않아요. 만약에 최고위원 컷오프 100%고 최고위원 컷오프 100%니까 저렇게 민주당이 여의도에 갇혀있죠. 권리당원들이 최고위원 100%로 뽑는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여기에 서로서로 나와갖고 마이크 잡고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 떨 겁니다. 그래서 당원이 주인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주인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 똑같은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주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새빵사는 그냥 돈 내는 호구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당원의 주권의 시작은요, 당원의 권리의 회복의 시작은 민주당의 개파 청산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당원들이 모든 선거에 투표권을 가지고 모든 당원의 마음이 100% 반영된다 그러면 이낙연계, 이재명계, 정동영계 이게 필요가 있어요? 아, 정세균계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다 그 사람들이 줄 서봐야 투표권은 우리 당원들에게 있는데. 개파 청산 쉬운 거예요. 근데 왜 청산 안 하냐? 자기네들끼리 패거리 정치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싫은 사람 배제하고 자기 사람 한 명이라도 더 꽂아갖고 나중에 자기가 원내대표하고 자기가 당대표 나갈 때 그 사람들에게 힘을 얻어갖고 자기가 권력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준비되지 않은 어떤 갑자기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았을 뿐이지 늘 광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어갖고 여기 나오신 분 아니거든요. 법사위가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한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일이라도 도움이 갑니까? 행안위를 갖고 온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생활에 보탬이 됩니까? 아니죠. 정치는요, 마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민주당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요, 외면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내가 내 생활에 1도 도움이 되거나 변화는 없지만 이렇게 해야만 나라가 똑바로 가고 민주당이 잘 돼야만 저 국힘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고 저 자격 없는 윤석열을 빨리 단 하루라도 끌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이 시위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이제 전당대회에서 좋은 당대표와 좋은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적어도 민주당의 앞으로 선출직 선거에서는 당원들에게 다 잘 보일 수 있는 너무너무 당연한 국힘당도 권리당원 50, 국민여론 50입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뽑듯이 박정희식 논리에 빠져갖고 자기네들 장충당에 모여서 박정희에게 투표하던 것 같이 지네가 중앙에서 컷오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네가 걸러낸 사람들만 지금 인기투표하듯이 거기서 뽑는 겁니다. 우리가 원했던 사람들이 올라오지도 않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투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민주정당입니까? 민주당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면 앞에다가 반자를 붙여야 돼요. 반민주정당. 어쨌든 퇴근하시고 오시는 분들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맨날 이렇게 너무 얌전한 집회하고 있죠. 아직 우리의 무서움을 몰라서 그래요.
마지막까지 인내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켜보다가 안 되면 여러분들 행동파죠. 광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늘 행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의 안위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보다 큰 대의를 위해서 같이 함께 행동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해요. 다 같이 지치지 마시고 늘 함께하고 우리 시민이 늘 광장이 여의도를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부족한 민주당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고쳐서라도 우리 광장의 힘으로 민주당이 바뀔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들 이끌다 보면 어느 순간 제대로 된 정치인들이 나오면 우리가 박수치고 뒤에서 힘껏 밀어주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늘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